SSD가 너무 많아요.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SSD 종류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웨스턴 디지털 블루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SATA 방식이고요. SATA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런 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선을 잘 못 보신 분들은 아 이거 고급 기술인데. 사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메인보드에 직접 꽂게 되고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블루 제품이 있고요. 네, 그린 제품이 있고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사타 방식엔. 요거를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860 에보 MX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저희가 쓰는 사타 종류 세 가지입니다. 블루하고 그린 제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요 10기가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요. 5년, 3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건 AS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사무용인데 120기가만 쓰기에는 사무용에선 사실상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용량이 일정 용량 이상 쓰게 되면 현저히 느려져요. 많이 판매하지는 않고요. 마이크론에서 나온 동일한 제품이 이제 BX5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두 친구 다 안에 D램도 없고 판매하면서도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단한 게임용을 쓰실 때 많이 쓰는 SSD 두 종류예요. MX500 250기가 제품과 웬디 블루 250기가 삼성 860 에보 250기가 요 세 제품을 사타 방식으로는 채용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마이크론 쪽보다는 요 웬디 블루 제품하고 삼성 860 에보 제품을 훨씬 더 추천을 많이 드려요. MX500보다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될 수 있으면 웬디 블루 제품을 많이 추천드리고 판매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속도 빠르게 쓰실 분들은 860 에보. 간단한 게임을 하실 분들은 이제 250기가 때 게임 종류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사실상 250기가는 추천을 많이 안 드려요. 그 내용은 이 뒤쪽에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SATA 방식 말고 이제 또 나오는 방식이 있죠. NVMe입니다. NVMe 메인보드에 직접 결착을 해서 이 두 제품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요. PM981이라고 그래서 981A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AS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크 제품이 있고요. 병행 수입이라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품은 아예 없어요. 벌크 같은 경우에는 AS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병행 수입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AS 기간은 1년 잡아줍니다. 요즘에는 가성비로 해서 가장 좋은 제품. PM981 같은 경우에는 저가 용량도 굉장히 괜찮다. 에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 모델과 에보 모델 이렇게 나눠져서 나왔었는데 에보 플러스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또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나옵니다. AS가 안 되거나 AS가 1년 되는 제품들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에보 제품이나 에보 플러스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에보가 있고 에보 플러스가 있는데 속도가 느껴질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괜찮으니까 이 제품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제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모델은 웬디 블루. 요게 속도가 조금 느려요. 저가 때 사무용에서 쓰실 분들은 웬디 그린 나쁘지 않아요. 대신 용량을 반 이상 넘어가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사무용을 제외한 나머지 안정성과 속도 나는 둘 다 잡고 싶다, 가격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860 에보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이걸 쓰실 바에는 이걸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내지는 플러스 이렇게 내외 쓰시면 되고 AS 기간 크게 신경 안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PM981을 쓰시면 됩니다. 용량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0기가대를 조금 많이 쓰실 분들은 뭐 간단하게 게임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설치하실 분들 하고 사무용 쓰실 분들은 200기가대 용량 쓰셔도 괜찮으세요. 250기가를 일단 선택하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생각하는 수치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수치하고 수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바탕화면, 내문서,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셔서 180기가 정도 남아요. 특정한 게임 하나는 이제 나오는 게 180기가, 뭐 200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임들도 있어요. 총 일반적으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애초에 그냥 500기가를 사시고 여기에서 용량이 꽉 차간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하드디스크를 사셔서 추가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팁이고요. 오늘 SSD 몇 가지 가져와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만 쓰세요 막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삼성,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정도까지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고고싱 컴퓨터의 고고싱 형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